이번 극심한 황사로 일상생활마저 아주 힘들었습니다. 생계를 위한 외부 활동은 물론 간단한 산책마저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미세먼지와 달리 황사의 경우 별도의 저감 조치가 없어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한범수 기자입니다. 황사로 손님이 더욱 줄어든 전주 남부시장. 가뜩이나 불경기로 힘겨운 상황인데 불청객 황사까지 심술을 부리니 상인들의 근심은 커져갑니다. 따뜻해진 날씨와 활짝 핀 벚꽃으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전주 삼천 산책로.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지금은 한산함을 넘어 썰렁함마저 느껴집니다. 주변을 누렇게 물들인 황사바람에 시민들이 아예 외출을 피한 탓입니다. 마스크 쓰니까 황사도 좀 그렇게 두려운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황사가 있는 날은 어디 외출하기가 어렵죠. 도내 전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지자 전주시 공무원들은 서둘러 아파트 공사장에서 긴급 점검을 벌였습니다. 차량 세륜 시설이 잘 작동하는지,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. 현장에서 수칙이나 준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계도해서.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이렇게 점검에 나선 건 아닙니다. 미세먼지와 달리 황사는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져도 별도의 저감 조치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황사 상태가 아무리 심해도 차량 2부제가 실시되거나 공장 가동 시간이 단축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. 중국에서 큰 문제가 된 황사가 서해를 건너오면서 우리에게도 적잖은 골칫거리가 된 상황. 적절한 대비를 위해 논의가 필요합니다.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.